냉수 100원인데 필요하신가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는 뭐 먹을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 방금 먹었잖아. 그건 간식이지. 왜 이리 촌스럽게. 박형, 형 쪽 뷰 어때? 요 쪽은 이쁜 지진이가 너무 잘 보이는데? 형도 보여? 나도 보이는데. 했잖이 왔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준비한 더 드림쇼 2가 저희가 정말 추석 선물 꽉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즐겨주세요. 알겠죠? 여러분들도 화면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공연장이 큰 만큼 2층, 3층 계신 분들도 지금 잘 보시나요? 아이고. 2층, 3층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아이고. 그 비욘드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네. 영어로도 한번 Seven Dream Concert, The Dream Show 2, it's happening here. Thank you so much for being a part of this. We came here to show you what we got. So stay tuned for the rest of the show. And yeah! Yeah! 사실 원래 꿈을 안 꾸는데 아 오늘도 할까요? 어제 꿈을 꿨습니다. 아 진짜요? 어제 꿈을 꿨는데 뭔가 진짜 큰 공연장에서 시즈니들이랑 정말 예쁜 달 아래서 공연을 하는 되게 행복한 꿈을 꿨었어요 어제. 아 오늘 달 출근 안 했어. 아.
뭐해? 똥 들리러 와봐. 왜? 왜? 근데 나 방금 과거의 나를 봤어요. 아? 아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뭐야? 어, 뭐야? 저거 남이? 마지막 인사 노래 너무 슬퍼요. 그쵸? 가사가 암튼 그렇습니다. 암튼 또 그 사랑 시리즈 얘기가 나와서 그런 건데 또 혹시나 이해를 못하셨던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또 비오늘 라이브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팀 빼고 아무도 안 믿었지만 네, 그것도 사실 런쥔이가 컨셉 가져가기로 했어요. 맞아요. 그 과거에 저희 진짜 똑같은 머리 스타일링과 옷으로 마지막 첫사랑을 좀 특별하게 했었는데 좀 신선했죠? 나이스. 그리고 저희 연기 어땠어요? 그거는 물어보지 마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타고난 가수인 걸로 하자. 자 분위기를 바꿔.
선생님도 함께 뛰어주시면 준비됐어요? Hey DJ, don't stop the music, let's go! Let's go!
저희 앵콜 일단 저희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과 감사한 마음으로 앞으로도 저희 NCT 드림으로서 많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뭔가 되게 우리가 되게 증명이 된 것 같고 되게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 콘서트를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썼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동안 마크는 우리에게 준 그런 좋은 요소, 요인들이 굉장히 많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서 정말 리더로서 그리고 또 한 명의 멤버로서, 형으로서 정말 고맙다고 얘기해 주고 싶었습니다. 사실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사실 우리 멤버들을 진짜 제가 너무 아끼거든요. 여러분, 저는 사실 저는 꿈을 원래 평소에 안 꾸잖아요. 공연이었고요. 뭐예요? 저도 드림이들이 되게 이쁘잖아요. 그쵸? 진짜 제 눈에도 너무 예쁜데. 오케이. 아, 됐다고 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다른 곡으로 했거든요. 오, 오~ 이제랑 달라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곡입니다. 여러분, 레인보우.
따도 괜찮아요. 저희도 틀려요. 애교 플레이 마크 애교 플레이